이제 클러치, 아니 브레이크 밟은지 이제 클러치 밟고 튜너 바뀌었죠. 클러치 꽉 밟아. 여기서 멈출 거예요. 스타 이런 거 점수 두 개 보이게. 조금만 브레이크 부드럽게 흑브레이크 감쯤 되죠. 자, 기어 중립. 브레이크 세게 쓰면 이렇게 흑브레이크 감쯤 돼요. 시동하지 걸지 말고 설명할 게 있으니까.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 미러 점검합니다. 감독관한테 이 채점기 아마 본인한테 보여줄 거예요. 네. 본인 이름 확인하고 사인을 할 거예요. 네.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A, B, C, D 네 개 코스고 네. 지금은 E 코스, 우리 시험 코스, B 코스 출발하는 대로 갈 거예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준비하고 사인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시작해도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네. 본인이 대답해 주면 감독관이 주행 시작을 누릅니다. 네. 주행 시험을 네, 시작합니다. 나오죠? 그러면 시동 걸고 출발하십시오. 돌려 왼쪽 판 올라가게.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반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면 감점 떠요. 브레이크 밟고 내리세요. 내려요. 그죠? 그 계기판 확인하고 빨간불 없는지.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우리 장례 기능처럼 똑같이 좌측 깜빡이 켜줘야 돼. 예, 켜고 이제 왼쪽에, 우리 도로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왼쪽 차 안 오나 보고. 그죠? 안 오면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자, 이 깜빡이는 우리 장례 기능처럼 5m 가면 꺼야 돼요. 그래서 출발해보세요. 저 정도까지 불 바르게 내려놓지 말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이 정도. 예, 이 정도면 바로 끄세요. 깜빡이. 끄고 이제 왼쪽 도로 나가면. 아, 흘러가면 안 되고. 흘러 나가면 돼. 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하면은 깜빡이 바로 켜세요. 풀고. 좌회전입니다. 네, 깜빡이 켜고 바로 켜세요. 자, 클러치 밟고 가세요. 클러치 떼지 말고. 신호등은 아직. 네, 가도 됩니다. 네, 빨간불이에요, 가도 돼요. 네, 출발. 네, 풀고. 이제 엑셀 살짝 밟고 60km 구간입니다. 60km니까 71km의 실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50 정도만 밟아주면 돼요. 네. 아니 기어 바꾸면 안 되지. 내가 알려줄게. 그냥 편하게 해요. 그냥 빨간불이죠. 그죠? 아직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 정도 가세요. 그리고 속도 요 정도 올린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웅 소리 나죠. 그죠? 이제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3단. 밀어. 클러치 떼고 바로 엑셀. 알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앞차하고 안전거리 이만큼 띄우세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떼고. 클러치 떼고. 떼고 엑셀 밟아야 돼요. 동결 끊고 엑셀 밟으면 RPM 확 올라가니까. 엑셀 계속 밟고.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잠깐 보는 건 괜찮아요. 겪는 줄로. 요 정도가 한 50이야. 요 정도 속도 내주면 돼요. 요거 더 빨라지면, 우웅 소리 너무 시끄러우면, 실격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시. 엑셀 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밟았다 뗐다 하지 말고, 덜컹덜컹 하니까, 필요 없을 때 살짝 힘을 빼야 돼. 엑셀 밟고, 초록불. 엑셀 밟고, 클러치 밟지 말고. 엑셀 밟고, 엑셀. 차 속도 떨어지죠, 그죠? 너무 떼버리면, 언덕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언덕에서는 페달 좀 더 밟아주잖아요, 그죠? 네. 전방 멀리 보고, 차들이 빨간불 들어오면 보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 같아요. 엑셀 계속 밟고, 아직은. 제가 알려줄게, 다. 편하게 해요. 아직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 그죠? 엑셀. 자, 채점기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면 계속 직진이에요. 전방 신호등 한번 체크하고, 초록불. 내리막에서는 빠르면 엑셀 힘을 약간 빼주고 안 빠르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클러치 밟지 마시고 클러치는 항상 30 이하에서 밟아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주황 들어왔죠. 원래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실격이에요. 지금 신호 위반. 브레이크 발. 클러치 밟지 마. 클러치 밟고. 밟지 마요.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알려줄게. 클러치는 30 이상에서 밟고 30m 이상을 주행하면 감점 떠요.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그러니까 항상 30 이하에서 밟을 거예요. 엑셀 밟아요. 30 이하에서. 예. 그러니까 30 이상에서 밟아도 30m 주행만 안 하면 돼요.
알겠죠? 30.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채점이. 네. 안정감이 좋아요. 빨간 불 들어오면 주의하고, 엑셀링을 착 빼면서 적신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브레이크 바로 흔지고, 네, 속도 줄이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그, 떼지 마세요. 클러치 밟아. 아, 떼지 마. 3단 바꿔요. 속도 줄었죠? 그렇죠? 클러치 잘 들고. 알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엑셀 밟고. 10km 이하로 내려가면 2단 바꾸세요. 지금은 10km 이상이니까 3단으로 진행해도 돼요. 클러치만 천천히 들면.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줄거나 속도를 올릴 때는 손이 놀면 안 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오토매틱도 계속 움직이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오토매틱 값이 이게 한 200만 원 하는 거니까. 수동보다 오토매틱이 비싸다는데. 트럭 신경 쓰지 말고 다 해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 아니, 건들지 말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자,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살짝 빼고. 네. 네, 정지. 자, 2단 바꿀게요.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네. 엑셀 밟고. 잘하네.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자, 엑셀 밟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 들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카니발. 클러치 밟고 3단 바꿀게요. 다시. 그렇죠. 클러치 들고. 앞에서 못 가니까. 앞에 크레인이 가니까 좀 느려요, 그지? 신호등 한번 체크하고, 계속 갑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고 가끔 신호등도 체크해야 돼,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 3단 진행할게요. 앞에 느리니까.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엑셀 밟았네. 자, 여기 멘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500m 우회전이라고. 그냥 차로 안 바꿔요. 그대로 가면 돼.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왜냐면 저쪽에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호등 한번 체크하고. 자, 정지. 클러치 밟고. 클러치 꽉 밟고. 브레이크. 30m 안 되니까.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죠. 정지. 정리.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 감점하고. 뒤로 밀리면. 왼발은 떼도 돼요. 신호도 보고, 초록불 들어오면 2단 넣으세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가야지. 예. 그렇지. 속 돌리고, 속 돌리고, 붐.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죠. 엑셀 밟고, 쭉 밟아요. 쭉 밟아요. 예. 클러치만 밟고 4단. 우회전입니다. 자, 150m 나오면 우측 깜빡이만 켜세요. 우측 깜빡이. 150 나오면 미리 손 내밀지 말고 편하게 해서 미리 키게 하는 겁니다. 미리 키고 깜빡이 끄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저절로 꺼지니까. 자, 신호등 한번 채고 브레이크 발. 네, 클러치 밟고 정지. 브레이크를 너무 확 쓰지 말고 요즘 더 나가도 되니까. 기어 중립. 지금 브레이크 그렇게 세게 안 써도 돼. 네,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저까지 더 가도 돼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로 들어온다고 차들이. 그럼 본인이 또 당황한다고. 30m가 안 되니까 30 이상에서 클러치 밟은 거야. 30m가 안 되니까. 자, 한번 당겨볼까요, 앞으로?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살짝 당겨보세요. 클러치 들어야지. 뒤로 밀리면 클러치 들어야지. 그렇지. 클러치 밟고 정지. 예, 손님. 뒤로 밀리면 클러치를 살짝 들어줘야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 그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그렇게 떼지 말고 뒤로. 밀리잖아, 그죠? 브레이크 빨리 떼니까 밀리는 거야. 출발.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야지, 이제. 집중. 우리 안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 엑셀 밟아요. 엑셀을 밟고. 그렇지. 엑셀 요속도. 20 정도. 천천히 엑셀 힘 빼고. 적당히 밟아요. 엑셀 힘 빼요. 그렇지. 2속도. 3차로 끝으로. 끝으로. 그렇지, 끝으로. 풀고. 엑셀 밟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쭉 올려. 제한 속도. 클러치만 밟고 산다. 구간입니다.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요. 네, 클러치만 밟고 4단. 자, 맨 좌측 깜빡이 켜세요.
괜찮고.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네. 보세요, 그러면. 앞에 보고 있어요. 앞에, 앞에 보고 있어. 그냥 그대로 가요. 다시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 계속 밟고. 자, 왼쪽 보세요. 이제 들어가도 돼. 그 정도 들어가도 돼. 나 믿고 들어가도 돼. 네. 늦었어, 그죠? 나 들어갈 때 딱 들어갔어야 돼. 네, 브레이크. 속도 줄여요, 속도. 네, 브레이크로 속도 줄여. 브레이크로 속도 줄여. 클러치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로 속도 줄여. 브레이크 힘 빼. 네, 브레이크 힘 빼요. 네. 이제 클러치 들어가요. 그렇지. 네. 아,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주고. 그렇지. 속도. 방으로 감춘되니까.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너무 한 번에 정지하려 하지 말고. 아직 공간 있잖아. 자, 스타. 요 정도까지 와야지. 아, 네. 기어 죽네. 네. 최대한 가까이 온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이 차가 속도를 막 냈단 말이야. 네. 들어가도 되는데 본인이 머뭇거리면 뒷차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올리겠죠. 네. 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아. 공간이나 우리가 아까 제가 진로 변경 거리 분명히 설명드렸어, 그죠? 네. 그 정도 거리였다고 내가 딱 봤을 때. 근데 아.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이 차가 어딜 들어와야 속도 올려버리잖아. 아.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딱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들어갈 수 있으면 딱 꺾고 엑셀만 밟아주면 되잖아. 꺾고 엑셀만. 그죠? 이걸 많이 꺾을 필요는 없어요. 엑셀을 밟아주면 얘보다 속도를 더 내면 되는 거거든. 순간적으로 막. 네. 그래서 가속 구간 연습을 한 거야, 우리가. 아.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여기서 차로 변경하면 안 돼요. 네. 3단. 그리고 점선에서만 변경하는 거고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속도 쭉 올려. 쭉 올려. 4단. 4단. 네. 엑셀 밟고 쭉. 네. 쭉 올려. 자, 좌측 깜빡이 키세요. 깜빡이만. 네, 깜빡 한 번 더 바꿔야 돼. 네, 왼쪽 보세요. 차 있어요? 앞에 봐요. 앞에 보세요. 앞에 똑바로 가야 됩니다. 다시 왼쪽 보세요. 그 차 뒤로 들어가면 되죠. 뒤로. 엑셀 힘을 약간 뺐다가 다시 밟으면서 들어가. 밟죠. 그렇지. 엑셀 힘 빼고 이제. 알겠죠? 이렇게 깜빡이 끄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엑셀 힘 빼고. 60 넘었어. 네, 똑바로.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 더 빼. 더 빼. 더 빨라. 우리 시험 보면서 취급되니까 너무 빨라. 약 500m. 요 속도, 요 속도. 좌회전입니다. 요 속도. 여기 지금 53km란 말이야. 50km. 다시 엑셀 살짝 약간 늘어졌다. 그렇지. 요 정도 딱 좋네, 속도. 알겠죠? 이 정도로만 시험 보시면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신호등 체크하고 좌회전 못하죠, 그죠? 그럼 엑셀 힘 빼. 좌회전 못하니까 어차피. 네, 좌회전 어차피 못해. 멈춰야 되거든. 150 나면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제.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제. 좌회전입니다. 그대로 갈게요. 브레이크 발언제. 브레이크 발언제라고. 속도 더 줄여야지. 30 이하로. 더 줄여. 더. 브레이크 더 줄여. 그렇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꽉 밟아.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그죠? 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드럽게.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더 가게. 그렇지. 다시 자, 그리고 기어 죽는 거. 왼발 들어.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까먹지 말고. 클러치를 틀어줘야 돼요. 기어를 뺐으니까. 아, 아까 연습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기어를 뺐어요. 자, 좌회전이니까 멈춰서 갈 때는 그냥 2단으로 좌회전 하면 되고요. 네. 자, 우리는 1에서 1로 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네. 자, 1에서 1로 갈 때는 이렇게 꺾으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꺾으면 돼요. 근데 2차로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2차로는 뒤에 있죠? 네. 뒤에 있으니까 더 가서 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은 1, 2는 2야. 네. 자, 1은 바로 여기서 꺾으면 되지만 2는 그만큼 뒤에 있으니까 더 가서 꺾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1로 갈 때는 이 정지선 보이죠? 네. 이 정지선이 안 보이면 내 무릎을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면 꺾으시면 되고 네. 만약에 2에서 2로 가면 저 횡단보 뒤에 보면 빨간 페인트 보이죠? 네. 저게 내 무릎 간데 할 때 꺾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1차로 있는 차랑 2차로 있는 차랑 만날 일이 없어. 네.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정선 안 볼 때 꺾어버리면 2차로가 꺾어버리면 1차로랑 부딪히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제 안 만나는 거야. 1은 1, 2는 저렇게 크게 두는 거네. 저기서 이제 크게 안 돌면 이제 사고 나는 거야.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키면 까먹어요. 키는 것만 까먹지 마. 끄는 건 약간 늦게 꺼져도 되는 거니까. 자, 신호등 보고 있고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출발. 클러치 천천히 들고. 엑셀 살짝 밟아줘도 돼. 네, 이제 왼쪽 보면서 돌려요. 그리고 1차로.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 그렇지. 그렇지. 다시 풀면서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제한 속도 70km.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죠. 빼고 엑셀 밟고. 그렇지. 속도 쭉 올려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자, 이제 유턴 한번 해볼 거예요. 유턴할 때도 깜빡이 켜야 돼요? 켜야 되죠, 좌측 깜빡이. 좌회전 깜빡이는, 좌측 깜빡이는 좌회전, 출발, 유턴 뜻이 있습니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500m 더 가야 돼. 여기 해봐야 이건 150m 밖에 안 돼. 60 안 넘게.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신호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우리 여기는 유턴은 좌회전 신호. 자, 더 천천히 가. 저 좌회전이 짧기 때문에 저 통과하려고 하는데 좌측 깜빡이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저 통과하려 하지 말고 다음 신호 간다는 느낌으로 열로 들어가고 많이 꺾지 말고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클러치 아니 브레이크 발은 이제 클러치 밟고 신호 바뀌었죠. 클러치 꽉 밟아 여기서 멈출 거예요. 네, 스타 이 정도 점수 두 개 보이게 조금만 브레이크 부드럽게 급브레이크 감점되죠. 자, 기어중립. 브레이크 세게 쓰면 이렇게 급브레이크 감점돼요. 자, 저기 유턴 표지판 보이죠? 네.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뭐라 써있어요? 좌회전 시 유턴. 네, 화살표 누르면 유턴이에요. 근데 우리가 멀리서 올 때 좌회전 들어왔죠? 네. 항상 도로 이 신호등은 좌회전은 길게 줄까요? 짧게 줄까요? 짧게 줘요. 짧게 줘요. 직진은 많이 줘. 네. 좌회전은 짧게 주는데 만약에 내가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멀리서 오는데 그걸 통과하려고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네. 기어 변속도 버벅대리게 되고 잘못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냥 아예 멀리서 봤을 때 아 나 저거 못 통과해. 그냥 천천히 가자. 천천히 다음에 가자. 이 마음으로 들어오라. 아, 네. 그게 합격 팁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좌회전으로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할 건데 내가 달려오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멈췄다 해야 되는 상황 있죠. 네. 이런 멈췄다 할 때는 1단으로 유턴하세요. 네, 1단으로 네, 하고 달려오다가 할 때는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네. 그죠? 줄이고 2단 바꾸고, 바꾸고 클러치 밟고 돌면 돼요. 클러치 밟고 아, 아까 클러치 밟고 갔잖아. 네네. 돌고 저쪽에 3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핸들은 다 돌려야 돼. 네네. 점선에서만 돌아야 돼요. 노란색 돌면 실격이야. 자, 기어 잡고 있고 1단이에요. 1단 미는 거예요. 위로 좌회전 들어오면 1단을 바꾸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하면서 핸들 다 돌리면 돼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기어 넣으세요, 일단.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핸들 다 돌리고, 그렇죠. 네. 얘는 뭐, 안 빠르니까, 일단은. 네, 천천히 풀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3차로. 네. 풀어. 풀어야 돼, 3차로. 항상 3차로. 마지막 끝나게. 아, 네. 자, 우측 깜빡 켜고. 우측 깜빡 켜. 이제 브레이크 발 얹어놔. 이제 끝낼 거야. 정류 좀 도착해. 나오죠? 클러치 꽉 밟고. 클러치 꽉 밟고. 네,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빼고 아 예, 주차 브레이크 아니 깜빡이 건들지 말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다 올릴 때 그냥 올리겠지. 예, 설명 다 해줄 테니까 그거대로 그대로 따르면 돼. 그 다음에 시동 끄고 시동까지 꺼야 돼. 요렇게 이거 뭐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을 아 여기는 코스 아니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제 코스 할 거야. 언제?